비다. 진짜 비다. 비 온다. 와! 비다! 와, 비 온다! 와! 지금 나만 불편한 거. 뭐가 불편해? 이게 얼마 만에 내리는 반가운 비님이신데. 와, 좋다. 비. 난 젖는 건 딱 질색이다. 내상으로는 분명 신시의 비가 내렸어야 했는데. 집으로 곧장 가야 하는데 물뚝뚜껑 두 개밖에 안 열어놨는데. 금세 그칠 비는 아니니 걱정 말거라. 아이고 어째? 젖는 거 질색인데 홀랑 젖어서? 힘들었지? 한양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느라. 너 역시 많이 힘들었겠구나. 부친께 들었다. 가족들이 누명을 쓰고 죽었다 하던데. 벌써 까마득하게 오래된 일이야. 반정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. 우리 아버지도 그중 한 명이었어. 반정? 넌 그런 거 모르겠지. 석 달 전 일도 기억 못하니까. 오라버니와는 그때 헤어지게 된 것이냐? 응. 지난번에 찾아온 뒤로 여태 만나지 못했고? 아니. 왔었어. 근데 왜 함께 살지 않는 것이지? 잠깐 시간이 필요해서. 무슨 시간? 오래 떨어져 살았으니까 주변에 정리해야 할 것도 있고 뭐 그런 거. 근데 넌 어떻게 된 거야? 한양 가서 기억은 찾은 거야? 아니, 찾지 못했다. 한양 땅이 그리 넓을 줄은 몰랐다. 그러니 한양에서 김서방 찾기라는 말이 생겼겠지. 괜히 길만 헤매다 늦어졌다. 그래도 걱정은 말어. 잘 찾아올게요. 한양 처음인 줄 알았는데 귀를 잘 안 아보더라고. 내가 안 올까 봐 걱정을 많이 했나 보구나. 한양도 나쁘지 않아. 눌러설까 생각도 하였으나 이곳에 반드시 돌아와야 할 이유가 있었다. 먹구에게 두 푼을 주기로 했는데 아직 주지 못했지. 어찌나 마음이 불편한지. 피곤해 보인다. 안 되겠어. 집에 가야지. 그 질기미가 안 보이네. 1년 동안 그렇게 안 오더니 오늘 다 쏟아질 건가 봐.
비가 그칠 때까지만